다시 돌아온 감성 폭발, Y2K 트렌드. 오늘 주제만 보더라도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 다시 돌아온 감성 폭발. 네, Y2K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오늘 연희님 보니까요, 사실 채팅창에서도 이삔 얘기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오늘 Y2K. 패션, 네, Y2K를 좀 의도하고 입으신 것 같은데, 삔도 궁금하고요. Y2K 트렌드가 최근에 또 갑자기 유행을 하고 있던데, 이 돌아온 유행, 왜 돌아왔을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됐을까요? 네, 일단 Y2K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단어인지 먼저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Y2K는 2000년대 시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이제 모든 유행은 계속해서 돌고 돌잖아요. 모든 유행이 다 돌고 돌아도 제발 Y2K만은 재유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2000년대 활동했던 가수나 뭐 배우분들 그 당시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지금 다시 보면 굉장히 그 시절만의 과한 감성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서 너튜브 같은 데서는 이런 소재를 약간 개그의 소재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Y2K가 갑자기 급격하게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리만 돌아다녀도 대부분 Y2K 패션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젊은 네.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이 Y2K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을까? 이걸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 19 시기에 워낙에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뭐 너튜브라던가 다양한 OTT에서는 과거 시절에 유행했던 예능이라던가 드라마들을 굉장히 많이 다시 재방송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집에만 있으면서 그 시절의 드라마나 예능들을 보면서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맞다. 그 시절에는 이런 패션을 입었었지, 이런 화장을 했었지, 이렇게 향수를 느끼게 되면서 레트로에 대한 패션이 열망이 커진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Y2K에 대한 인기는 MZ세대 중에서 M세대보다는 Z세대에 훨씬 더 인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Y2K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Z세대에서 이 Y2K에 대한 유행이 훨씬 더 커진 이유 중 하나는 그 시절을 보니까 굉장히 개성도 다양하고 자유롭게 본인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이런 자유로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서 좀 신선함을 그들에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고요. 또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고라는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말 눈만 감았다 뜨면 신제품, 새 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향수를 자극하는 제품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그 안에서 편안함이라던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또 슬램덩크가 26년 만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흥행에 성공을 거뒀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뭐그 시절의 옛날 포장지를 그대로 재현했던 뭐 라면이라던가 과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재출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포켓몬빵도 한창 유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그 시절에 느꼈던 편안함과 안정감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면서 Y2K 트렌드가 좀 부상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 뭐 SNS만 켜더라도 요즘은 Y2K 트렌드를 이용한 그런 뭐 네. 복장이라든지 혹은 뭐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트렌드들이 나와서 이런 것도 좀 유행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요즘에 뭐 쇼폼 같은 것만 봐도 Y2K 패션 코디 영상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네. Y2K 감성이 굉장히 충만한 팝업 스토어라든가 여러 가지 방문 인증 사진들이 또 SNS를 타고 돌고 돌면서 나도 여기 한번 방문해 봐야지 이런 것들도 좀 유행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보통 어떤 한 가지 유행이 시작이 되면 인플루언서들이라든가 유명한 아이돌들이 그 복장인 아이템을 장착하고 본인의 SNS에 사진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사진들을 기반으로 또뭐 장원영 패션이라든가 한소희 휴대폰 케이스 이렇게 2차적으로 유행이 또 타고 타고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것 때문에 또 Y2K가 더욱더 좀 부스터를 붙여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굉장히 뭐 이번에 뉴진스라는 그 걸그룹이 굉장히 핫했던 네. 이유가 처음에 나왔던 그 컨셉이 약간 90년대 그 네. 아이돌을 떠올리게 해요. 이렇게 긴 생머리에 딱 붙는 머리, 이런 컨셉들이 살짝 좀 먹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가요계에서도 Y2K 트렌드가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뉴진스는 아예 Y2K를 컨셉으로 이제 출시된
아이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뉴진스의 데뷔 시기에 사실 별다른 마케팅이라던가 홍보가 없었어요. 네. 근데 홍보 없이 그냥 뮤직비디오 3개만 띡 하고 올라갔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굉장히 뉴진스가 대세 걸그룹이 됐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Y2K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뉴진스의 곡 중에서 어텐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뮤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진스 멤버들이 굉장히 긴 생머리, 땅 붙는 긴 생머리를 하고 크롭 셔츠를 입고 또 펑퍼짐한 청바지 스타일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 스타일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년대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또 어텐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 중 하나인 하이보이. 거기 뮤비에서도 2000년대 초에 하이틴 스타처럼 역시나 긴 생머리에 그 더듬이 머리가 또 이제 예전에 유행했는데 다시 한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했고요. 이 밖에도 이제 뮤비 안에서 옛날 캠코더를 사용을 한다라던가 옛날 교복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세기말 학창시절 분위기까지 좀 추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소재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뉴진스가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이 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아이돌 그룹을 잘 모르거든요. 네. 한 40대가 넘어가면 잘 몰라요. 저 소녀시대 네.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뉴진스는 Y2K 때문에 저도 이제 노래라던가 아이돌 그룹의 멤버 몇 명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Y2K 컨셉이 성공적으로 먹히니까 이제 뉴진스 측에서도 그 90년대 필수품이었던 책갈피라던가 뭐 CD 케이스 이런 것들을 아예 굿즈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또 뉴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약간의 Y2K 컨셉으로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이제 연희님과 저의 나이가 좀 추측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저희도 Y2K 아이템에 대해서 그럼 핫하게 좀 알아보면서 저도 네. 좀 트렌드에 동참을 해보려고요. 보니까 이제 핀도 예쁘게 하셨는데 Y2K 아이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카고 바지, 카고 치마가 네. 또 대표적인 Y2K 패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고 스타일은 아시는 것처럼 주머니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패션의 옷입니다. 네. 이제 패션 카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제 저는 두 명의 연예인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KCM이라던가 네. 이효리 씨가 또 굉장히 또 카고에 유행을 시켰던 네. 장본인이었거든요. 지금 카고 팬츠, 뭐 카고 치마 이런 것들이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지방시라던가 루이비통, 이사벨 마랑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네. 지금 카고 아이템들을 좀 선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우라이즈 제품이 또 굉장히 유행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좀 다리를 길게 보이기 하기 위해 가지고 바지라던가 치마가 이 미디가 좀 긴 하이웨스트 쪽이 네. 많이 좀 대세였고 맞아요. 사실 저도 하이웨스트 패션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크롭탑과 함께 아예 바지가 좀 골반에 걸치는 로우라이즈 제품이 다시 한번 네.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로우라이즈를 그래서 한번 입어보려고 갔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허리가 긴 스타일이어가지고 로우라이즈를 입으니까 굉장히 허리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네. 다리가 긴 분들만 또 로우라이즈를 입을 수 있다라는 좀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온라인 쇼핑 어플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제 Y2K와 관련한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61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이 Y2K와 관련한 상품들이 올라갔기만 하면 뭐 대부분 매진이 되는 사례도 있고요. 네. 또 거래액도 18배 정도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패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패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또 힘의 컷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앞부분만 짧게 자르고 뒤에 긴 머리는 그대로 유지하는 힘의 컷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또 깻잎머리도 있고 다양한 헤어핏을 활용한 Y2K 아이템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또 휴대폰 화질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그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중고마켓에서 판매하려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필름 카메라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 캠코더의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쇼핑을 좀 하려고 복합 쇼핑몰을 한 바퀴 돌았는데 네. 왜 이렇게 주머니가 많은 옷들이 그쵸? 제가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들이 막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트렌드에 뒤처지나 했더니 Y2K 트렌드가 돌아와가지고 이런 거였습니다. 네, 확실히 저 때는 뭐 샤기컷, 울프컷 이런 것도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만은 유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좀 생각이 나네요. Y2K
트렌드가 이렇게 좀 살아나면은 결국에 좀 주목받는 브랜드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어떤 브랜드가 좀 인기를 얻을까요? Y2K가 유행하기 전에는 외면받던 브랜드였다가 최근에 네. Y2K가 유행하면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마 이제 싸이월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에 싸이월드가 다양한 SNS에게 밀리면서 운영이 종료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세대 SNS인 싸이월드가 2021년에 재오픈을 알리면서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었던 NHN, 벅스, 인트로메딕 막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싸이월드가 본격적으로 재오픈을 시작하면서 접속자가 870만 명까지 도달하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싸이월드라는 그 SNS야말로 그 시절에 감성이 가득한 글귀라던가 다이어리라던가 뭐 음식, 물건 모든 Y2K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집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청 패션도 Y2K 패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데님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내 브랜드가 잠뱅이라는 이제 청바지 브랜드가 있어요. 네. 이제 잠뱅이는 사실 청바지가 대부분 좀 서구적인 그 쪽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잠뱅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체형이랑 정서에 맞게 재해석되면서 이제 국내 브랜드로 굉장히 급부상했던 기업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잠뱅이가 한창 크게 인기를 끌던 시기에는 매출이 400억 원까지 돌파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영업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게 되면서 또 해외 브랜드도 계속해서 이제 밀려나게 되면서 잊혀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2021년에 한 이제 패션 플랫폼 업체에 입점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Y2K가 함께 유행을 타면서 지금 다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리복이라는 브랜드가 네. 있는데요. 아마 이제 아실 것 같은데 네. 리복도 제가 또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유행하던 신발 브랜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이 브랜드 중에서 클럽 C85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1985년에 출시됐기 때문에 C85, 85라고 이제 이런 제품이 있는데요. Y2K 열풍에 이제 이 인기 있었던 제품을 다시 한번 재출시를 하면서 재출시하고 이제 누적 판매량이 5만 족 이상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Y2K의 열풍이 불러일으키면서 죽어났던 브랜드들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렌드가 돌아오게 되면서 이전에 이제 토토가라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복고 열풍이 또 커졌고 Y2K 트렌드가 최근은 또 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뉴진스를 필두로 해서 또 이런 트렌드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관련 기업들 이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도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잖아요. 네. Y2K 트렌드가 부상하다 보니까 각자의 제품에서 뭔가 시너지를 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Y2K를 겨냥해서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90년대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음식점, 추억의 음식점 중에 하나가 캣모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스델리도 굉장히 또 우리의 추억의 아지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생과일 빙수, 뭐 무제한 토스트 이런 것들로 굉장히 추억의 아지트 같은 곳입니다. 이번에 편의점에서 한스델리랑 캣모아랑 좀 협업을 해가지고 도시락 제품을 만들고 각종 디저트나 샐러드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서 Y2K에 합류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시절 전 국민 보리차병 알고 네. 계시죠? 그 보리차병도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삼미호라는 캐릭터와 협업해가지고 네. 이제 굿즈를 한정판으로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신기했던 점은 병원에서도 Y2K로 그 옥외 광고 홍보를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삐삐 시절에 우리가 숫자로 막 대화를 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저도 삐삐 세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1365244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요. 혹시 1365244 아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나요? 1365244요? 네. 뭘까요? 삐삐로 이제 숫자로 말을 하는 건데 네. 뭘 것 같아요? 파리파리는 빨리빨리 네, 그런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365244는 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여기 댓글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아직 시청자분들은 의문을 좀 갖고 계세요. 이제 막 반응을 주시는 것 같은데 1365244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빨리 좀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네, 언니님이 선물해 주시지 않을까요?
네, 1365244는 뭐냐면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너무 로맨틱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면 최소 40대라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40대면 눈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세요라고 한 병원의 5개 광고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Y2K 복고 레트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복고나 레트로의 열풍은 불경기가 일어났을 때 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좀 회상하고 추억하는 과정에서 유행을 한다라고 이제 경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Y2K의 복고 열풍이 뭐 10대, 20대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뭐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꼭 경제 현상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봤을 때 문제지만 문제로 보지 않을 때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네. 이게 이런 유튜브 같은 게 새로운 문화나 또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문화 현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간에 지금 1365244의 그 네. 충격이 너무 커요. 약간 그 시대의 감성이 정말 뭔가 깊게 다가온 그쵸. 느낌이라 살짝 감동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뭐 40대신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네요. 이렇게 삐삐를 쓰시는 그런 세대까지 지금 네. 트렌드 열풍이 참 많이 거슬러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들 가족이나 사랑하시는 네. 분들에게 1365244 한번 보내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도 한번 나중에 후기로 많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Y2K 트렌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연희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1부 이슈 시간에서는 조금 무거운 주제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2부 주제는 많은 분들도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Y2K 트렌드에 대해서 재밌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복고 열풍이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관련 투자 아이디어로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까지 같이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체크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시간도 투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